기독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민족, 군부부마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장합동 중부협의회 신임 대표 회장에 군포성장교회 김인기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예장대신총회가 동성애와 이슬람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미스바 기도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구TV가 구인구직 앱을 개발 운영하는 MMC피플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장병들이 분단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나라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기독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6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열렸습니다. 기독장병들의 신앙전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육해 공군과 해병대까지 전국 각 부대의 기독교 군종병들을 비롯해 기독장병과 가족 등 1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독장병들은 성회가 진행된 예배당의 좌석뿐만 아니라 바닥과 통로 등 실내를 가득 메워 빈 공간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첫날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기독장병들이 성령을 힘입어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각 부대에 자리 잡은 교회가 장병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베데스다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미래에 대한 위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영적으로 재무장하여서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장경동 목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군대인 만큼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칭찬받는 기독장병들이 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부대에 나는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다 좋은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존경과 칭찬이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뜨덕에 서는데 칭찬 듣는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라요. 이 밖에도 2박 3일간 진행된 성회에는 오정호 목사와 손연보 목사, 김동호 목사 등이 설교자로 참여해 기독장병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틀째인 24일 오후에는 구TV와 함께하는 공개방송이 진행돼 기독장병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독 연예인들의 사회로 진행된 공개방송에선 구TV에서 준비한 각종 공연들을 비롯해 기독장병과 가족들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생활에 지친 기독장병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구국성회 공개방송 실황은 7월 9일 구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예장합동 교단의 경기, 강원, 충청 지역 노회가 가입돼 있는 중부협의회 신임 대표 회장에 군포성장교회 김인기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김 목사는 협의의 발전과 복음 사역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기 목사는 24일 열린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앞으로도 한국교회 부흥과 기도운동 활성화를 노력하겠다며 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말씀을 전한 세헤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제사장 사독 가문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다며 김인기 목사님을 통해 중부협의회가 더 하나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엔 예장합동총회 임원들을 비롯해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총신대 김영우 총장, 군포성장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김인기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뇌수 침체를 우려한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제 항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 이미 여론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특정 품목을 예외로 하는 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한 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같은 특혜는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벌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26일까지도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현재 임금의 결정 단위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월급 표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6월 마지막 주말 전국 각지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과 25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전국의 집단 상가와 판매점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S7과 G5가 10만 원대에 판매됐습니다. 이는 상반기 실적 마감을 앞둔 이동통신 3사가 거액의 판매 수수료를 뿌린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마른 장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장마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는 단 이틀간만 장맛비가 내렸으며 이마저도 강수량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신 이 기간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을 넘나드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서울에는 장맛비가 오지 않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부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위기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대신총회가 주최한 이번 성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동성애와 이슬람 유입을 저지하는 데 힘쓸 것을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날 기도회는 동성애 문화 확산과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이슬람 유입 등 여러 위험을 저지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예장되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온 민족이 기도하고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민족의 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한 최복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가정과 교회,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며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무너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기도회 이후 열린 2부 포럼에서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이슬람 포교 및 한랄식품단지 건립 반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 예장대신 부총회장 유춘국 목사 등 발표자들은 한국 사회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이슬람을 저지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한국교회 온 성도가 위기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TV가 주식회사 MMC피플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향후 방송 광고와 홍보 부문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MMC피플은 맞춤형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 일방을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방은 구인구직자가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면 실시간으로 일자리 매칭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MMC피플 유희종 대표는 기독교 방송 중에선 구TV와 최초로 업무 협약을 맺게 돼 더욱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구TV와의 협력을 통해 교회 안의 청장년들이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김명전 사장은 향후 구TV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 MMC피플과 함께 협력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이번 협약 관계를 통해 양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방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내달 중순엔 아이폰 어플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예장통합과 감리교단의 평신도단체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한반도 평화조약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회협의 한반도 평화조약안은 북핵 폐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대북 경제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며 오는 8월 23일까지 조약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예장통합과 감리교 총대들을 대상으로
교회 옆 탈퇴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유현 목사의 저서 납북 그 순례의 길 출판 기념 행사가 27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 김 목사의 납북 66주년을 추모하는 예배도 드려졌습니다. 동아일보 경서지국장, 기독교대한선결교회 부총회장, 서울신대 교수 등을 지낸 고 김 목사는 6.25 전쟁 당시 공산치하에서 성도들을 돌보다 북한군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임 총장에 임성빈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장신대 이사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임 교수를 만장일치로 총장에 선출했습니다. 임 교수는 현재 장신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화선교연구원장, 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임 교수는 오는 9월 열리는 예장통합총회의 인준을 거쳐 21대 총장으로 4년간 일하게 됩니다. 예장합신총회가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마치고 최근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는 건평 120평 규모로 예배당과 수양관, 전시실,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장합신은 지난 2008년 총회에서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건립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